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3페이지 보시면 적산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산은 뭐 올해도 두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계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 문제는 이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 벽돌의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이론 할증률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할증률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개별 문제는 안될것 같고 종합 문제 지문 형태로 아마 할증률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공사비 및 물량 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산 개념하고 견적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1번 지문은 적산이고 적산은 도면이나 시방세에 의거해서 정확한 수량, 물량을 산출하는 기준 행위를 마다 적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적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견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견적은 그 수량, 물량에다가 단가를 구해서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우리가 견적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밀량에 대해서 했죠. 자, 정밀량은 설계 도서에 의해 정확히 물량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뭘 고려하지 않았다? 할증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정밀량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 견적은 공사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산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상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나올 때 계산 견적하고 명세 견적이 있습니다.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이 있는데, 자, 정확도는 누구다? 바로 명세 견적이죠. 그래서 명세 견적을 우리가 뭐 정밀 견적이라고도 하고, 정밀 견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상세 견적, 또는 입찰 견적, 뭐 이렇게 칭합니다. 입찰 견적. 그래서 구체적으로 뽑는 것이 바로 무슨 견적이다? 명세 견적 개념입니다. 정확도는 명세 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산 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비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고, 뭐 적산에 사용한 단위는 설계 도수나 표준 단위 표준에 따르되 뭐 CGS 단위를 원칙으로 잡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2번에 보면 임직원의 급여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발생하는 재비용으로서 공사원가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항목은 바로 일반 관리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관리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러면 공사원가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했죠. 일반 관리비는 그러면 공사원가가 뭐가 공사원가입니까? 재료비. 그래서 이제 재료비에다가 자, 노무비하고 경비 합친 것이 바로 마다 공사 원가죠. 그래서 이제 순공사 원가의 일정 요율을 비율을 곱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게 일반 관리비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 3번 보시면 적산과 견적의 주요 업무의 흐름이 가장 타당한 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산은 먼저 뭘 해야 된다? 수량 계산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수량 계산. 적산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이제 단가를 구해야 되죠. 단가를 구해서 이 견적을 뽑는 겁니다. 단가, 견적을 뽑고 그다음에 내역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됐고요. 항상 뭐부터 먼저 한다? 적산. 수량 산출을 먼저 하고 단가를 구해서 이제 곱해서 어떻게? 견적을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는 표준 품샘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일 작업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 시 공사 규모나 뭐 공사 기간,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볼트 구멍은 구조물 수령에서 공제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주의할 것이 거기 페이지 135페이지 해설에서 보시면 1번에 나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라든지 볼트 구멍이라든지 못다기 염줄 눈의 간격, 강구조물 리벳 구멍이나 그 다음에 콘크리트 물량 산출 시 철근 콘크리트 내에 배근 있죠? 철근 공제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비읍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얼의 염줄 눈의 간격하고 뭐 볼트 구멍 가지고 우리 시험은 냈지만 염줄눈의 간격이나 콘크리트 물량 산출 시 철근을 공제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5번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일반적인 추정 단위 중량은 2.4톤이 됩니다. 그런데 묵은 콘크리트는 얼마나 겠습니까? 2.3톤이죠. 그래서 2300kg이 됩니다. 1입방미터 2.3톤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다르다. 그래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단위 추정 중량이 2500kg, 2.5톤 개념이 됩니다. 1입방미터가 2.5톤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보시면, 원가 계산에서, 자, 예전 가격 준칙이라죠? 예전 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러면, 순공사, 직접공사비는 재료비하고 무엇이다? 노후비, 경비,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순공사 원가적인 측면에서 근데 뭐 재료비적인 측면이 있고 뭐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하고 뭐다 간접 재료비 그리고 뭐 이런 거 부산물이나 등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무비 직접 노무비하고 뭐다 간접 노무비 있고요. 그래서 경비 이것이 순공사 원가 직접 공사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이다? 3번의 일반 관리비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 면적과 체적을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는 것대가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 공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콘크리트 물량 산출 철근 콘크리트 배근 공제 요소가 아니었죠. 그런데 벽돌 수량 산출 시, 벽면적 산출 시, 개구부 면적.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거라 했습니다. 6번에서 3번은 자, 보통 개구부 면적이라든지 이거는 공제한다 했죠. 개구부 면적이나 인방보 면적 이런 것은 공제 요소에 속합니다. 그리고 방수턱이라든지 방수턱 이런 것들은 공제 요소에 속합니다. 공제하는 개념에 속합니다. 공제 요소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저겁니다. 뭐는 공제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흔치보 면적은 공제 요소가 아니라 했습니다. 흔치보 면적은 자, 이것은 공제 요소가 아니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직접 공사비 중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전력비나 운반비, 기계경비, 안전관리비는 경비에 속하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경비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벽돌 공사 적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먼저 벽돌의 정밀 수량은 벽 두께별 벽돌 쌓기 면적의 단위 면적당 벽돌 기준량을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이때 단위 면적당 기준량은 얼마로 보았겠습니까? 자, 표준형 벽돌일 때, 자, 표준형 벽돌일 때는 자, 이렇게 봐주면 되죠. 0.5B 두께로 쌓았을 때는 자, 몇 장이 필요했습니까? 75매, 75장, 75매라고 했죠. 아, 기준당 자, 75장이 필요합니다. 자, 1B 두께로 쌓았을 때는 149장이고, 두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1.5B는 요거 두 개 플러스하면 된다 했어요. 1.5B 두께는 1.5B 두께는 두 개 플러스한 값 224장 3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량입니다. 기준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벽돌의 소유수량 산정 시 적용되는 할증률은 시멘트 벽돌이 붉은 벽돌보다 크죠. 그래서 이제 시멘트 벽돌을 우리가 자 콘크리트 벽돌이라고도 합니다.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5%가 되고 자 붉은 벽돌이나 내하 벽돌은 그러니까 이걸 뭐 점성토 벽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하 벽돌 개념은 3% 개념이 됩니다. 이것은 3%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벽돌 쌓기 면적 산출이 개우 면적은 공지하나 인방보 면적은 포함한다 해서 OX, X입니다. 자, 개구부나 인방보나 방수턱 면적은 공제하는 요소에 속합니다. 그런데 흔치보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 흔치보에 접하는 벽돌의 면적은 흔치보 면적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번 보시면 표준 품셈에 의한 각 재료의 할증률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이 나옵니다. 블록은 몇 프로였다? 4% 했죠. 블록은 4% 했고 근데 벽돌은 몇 프로다? 5%입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은 5%고 블록은 4%에 해당이 됩니다. 이응철근 몇 프로? 3% 했죠. 원형철근 몇 프로 했습니까? 원형철근은 5% 했죠. 원형철근은 5%가 되고 이응철근은 3%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단열재는 몇 프로? 10%죠. 5%에서 들고 유리는 1%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증률은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이 1%에 쟨 유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2%짜리는 도료하고 시멘트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도료하고 시멘트. 그리고 3%하고 5%에 걸쳐 있는 건 다 공부하셔야 돼. 서로 비교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타일 중에서도 자기질 타일이나 맞죠? 그 독이질 타일이나 클링크 타일이나 모자이크 타일 같은 것들 몇 프로? 3%인데 아스팔트 타일이나 리노리움 타일이나 아니면 비닐 타일은 몇 프로? 5%죠. 그래서 아스팔트 타일이고 리노리움 타일하고 비닐 타일. 그래서 가리비가 아니고 아리비입니다. 타일은 요거는 5%짜리 타일입니다. 타일 중에서 5%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고장력 볼트 몇 프로? 3%. 일반 볼트는 5%의 개념이 됩니다. 5%. 그리고 합판도 자, 일반 합판은 3%인데 수장용 합판은 몇 프로? 5% 개념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치는 것들은 정확히 자꾸 공부하셔야 돼. 암기를 해놔셔 가지고. 특히 5%짜리 자, 저거 있습니다. 각재 있죠. 목재 중에 각재가 몇 프로? 5%인데 목재 판재는 몇 프로다? 10%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걸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공부해 두십시오. 그리고 석고보도 못 붙임용은 몇 프로다? 5%죠. 그런데 석고보도 본드 붙이면 석고판 본드 붙이면 8%가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걸치는 것들은 공부를 꼭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석재의 정형입니다. 석재의 정형은 몇 프로입니까? 10%인데 석재의 부정형 원석은 몇 프로도? 30%죠. 아니, 그 밑에 봐요. 30% 나오죠? 그래서 양쪽에 걸치는 것들 정확히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건 거의 다 시험 냅니다. 나중에. 아직 석재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그것도 낼 겁니다. 나중에 양쪽에 걸치는 것은. 그래서 앞전에 보니까 새로 이제 그 양쪽에 걸치던 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청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은 10층 이하를 몇 프로 보라 했습니까? 3%를 보고 5층마다 1%씩 증가하라 했죠? 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품의 할증률은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청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은 10층 이하를 몇 프로? 3%를 보고 그 15층이면 4%, 20층이면 5%, 1%씩 증가를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하는 이래 됩니다.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까지는 품의 할증률을 이 품의 할증률을 2%로 봅니다. 품의 할증률을 2%로 봐줍니다. 1층은 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지하는 2층에서 5층 사이가 2 거꾸로 하면 5자 비슷하죠. 2호, 5이, 2호 이래 되죠. 그래서 여기는 2%입니다. 품의 할증률이 지하층의 품의 할증률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자 벽면적 얼마다? 10제곱미터 크기에 1.5비 두께로 시멘트 벽돌을 쌓고자 하는데 소요 매수 소요량 구하라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손율이 5%가 주어졌죠? 그대로 계산하고 안주지도 5% 하시면 되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암기했던 할증률 있죠? 할증률이 아닌 다른 할증률을 주어져가 시험 내면 그대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했던 할증률이 이거 오류다 이러면서 출제할 때 오류해가 출제했다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손율 할증률을 별도로 주어지면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벽면적이 계산되어 나왔으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0제곱미터에다가 10에다가 바로 뭐를 곱하면 됩니까? 지금 이제 1.5비입니까? 223에 장 곱하면 되잖아요. 면적도. 그러면 이거 곱하면 무엇이다? 정밀량이야. 정밀량이니까. 자, 주의할 것은 여기에 소요 매수 소요량을 구하라 했죠? 그럼 여기에다 할증률을 바로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1은 정밀량이니까 할증률이 몇 퍼센트라 했어요? 5%. 5%는 사실 이거네. 5%는 수치로하면 0.05죠. 0.05니까 곱하기 1.05 이렇게 바로 곱하면 돼요. 그럼 바로 소요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증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플러스 하는 것보다 바로 곱하면 됩니다. 여기 할증 5%란 뜻이야. 그럼 이거 할증 5%란 게 이게 5%라는 겁니다. 이런 정밀량이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조건에서 자, 벽면적이 150제곱미터 소요되는 콘크리트 이 시멘트 벽돌의 정밀량을 구했죠. 이건 정밀량입니다. 근데 재료의 할증률은 없으면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만 내놨죠.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러면 저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어떻게? 반올림 하라 이거 아닙니까? 정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벽면적 주어졌으니까 벽면적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바로 벽면적 150제곱미터에다가, 자, 그래서 이제 벽돌 두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벽 두께가 얼마로 해놨습니까? 1.0비 해놨죠? 1.0비니까 149자 구매하면 되죠.
149매를 곱하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무조건 할증이 가면 안 돼요. 양을 봐요. 현재 여기서는 소요매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뭐다? 정미량이라 했어요. 정미량. 그러면 할증을 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150에다가 바로 149만 곱해서 바로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합시오. 무조건 막 할증 가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이제 12m의 높이와 3m의 벽체를 가진, 높이, 벽 길이 12m의 높이 3m인 벽체를 가진 1.5배, 내부는 1.0배 시멘트 벽돌이고, 외부는 0.5배 붉은 벽돌로 쌓았습니다. 이때, 외부의 0.5배 붉은 벽돌의 소요량을 구하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좀 정확히 보고 푸십시오. 혹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시멘트 벽돌을 구하라 하는지 이런 건 정확히 보면 됩니다. 먼저 벽면적을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벽면적은 길이에다가 12m에다 곱하기 m에다 3m 해서 그러면 36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공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험은 개구부나 인방보 같은 공제 면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시험은. 그런데 지금 현재 개구부나 인방보 공제 면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에다가 자, 그럼 벽면적 36제곱미터인데 지금 붉은 벽돌만 구하라겠으니까 그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벽면적 36제곱미터에다가 붉은 벽돌이 0.5B 두께로 쌓았잖아요. 0.5B 맞죠? 0.5B 두께로 쌓았으니까 표준위 벽돌 0.5B 두께. 자, 거기 보면 붉은 벽돌 190mm 곱하기 90 곱하기 57 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표준형 벽돌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표준형 벽돌입니다. 190mm 곱하기 90 곱하기 57이 표준형 벽돌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0.5B 두께가 뭐다? 75장이죠. 75m가 되잖아요. 75m를 곱하는데 이것은 정미량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다? 할증을 하면 되죠. 근데 붉은 벽돌의 할증률은 몇 프로다? 지금 현재 안 주어졌죠? 안 주어지면 1점마다 03을 곱하시면 돼. 1.03을 두드리면 이것은 붉은 벽돌 소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한 김에 시멘트 벽돌까지 구합시다. 이거는 붉은 벽돌 양이고요. 이것은 붉은 벽돌 개념이 돼요. 이것은 붉은 벽돌. 붉은 벽돌이고, 그 다음에, 이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도 동일하게 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36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근데 시멘트 벽돌 몇 비로 쌓았다 했어요? 그거 읽어봐요. 내부 얼마? 1.0비. 그러면 149장이죠? 구매에다가 면적 곱하기. 근데 시멘트 벽돌 할증률은 몇 프로다? 5%죠. 1.05를 곱해서 나오면 이것은 시멘트량이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각각 구하라고 먼저 낼지 개구부 인방보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멘트 벽돌하고 붉은 벽돌 각각 구하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의하시면 돼. 앞으로 시험에. 그래서 근데 계산기가 없죠? 오늘 풀로 왔으면 계산기를 들고 와야 되는데 계산기를 아무도 안 들고 가죠. 있습니까? 두드리고 연습해 하셔야죠. 왜 그런가 하면 확인하셔야 돼. 계산 문제는요, 자기의 잘못 두면 답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정확히 두드린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구부나 처음에 개구부부터 먼저 주어질 겁니다. 자, 이걸로 갈지
시멘트 벽돌하고 붉은 벽돌을 각각 구하락 할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일 재미있는 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하락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붉은 벽돌은 소요량을 구하락하고 시멘트 벽돌은 정밀량을 구하락하면 학생들이 막 헷갈립니다, 이제. 그래서 자, 정밀량 구할 때는 할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멘트 벽돌은 정밀량 구하락하고 붉은 벽돌은 소요량 구하락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 그게 이제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쪽까지 갈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13번. 미석이 장을 양면 칠할 때, 자, 칠면적으로 계산 적당한 것은, 이거는 안목 면적. 미석이 장은 밑에 홈이나 레일이 두 개, 와라밭이라 했겠죠. 11자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목 면적 곱하기 1.1에서 1.7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혹시나 알아둘 거는 지금 미석이 장하고 양판문이죠. 양판문 기억하시고 안목 면적 3배에서 4배 플러시 문은 시험에 냈어요. 그리고 그 철문 알아두라 했어요. 철문은 안목 면적 곱하기 2.4에서 2.6으로 간다 했습니다. 정확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철골조 일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의 계산 철골량 나죠? 자, 계산 철골량은 뭐잘안낼 건데 뭐 간단히 말해주세요. 계략적으로 철골량, 계산 철골량은 간략히 구한다는 게 계산적으로. 그래서 면적당 보통 0.1에서 0.1톤, 0.1에서 0.15톤입니다. 면적당 이 계산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0.1에서 0.15톤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에다 이걸 곱하면 돼요. 그러면 자 연면적이 1000이죠. 1000제곱미터인데 곱하 0.1에서 0.15톤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곱해서 그럼 면적 날라가니까 100에서 150톤 되는 거예요. 100에서 150도 이렇게 구하는 거네. 계략적으로 그냥 간단히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보시면 시멘트 양이 3000포대고 쌓기 단수를 10포대로 할 경우 필요한 시멘트 창고의 면적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시멘트 창고 면적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합니다. 일단 식은 이겁니다. 시멘트 창고면 잘안 나올 겁니다. 창고 면적은 0.4 곱하기 자 포대 수를 갖다가 쌓기 단수로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600포대 미만일 때는 포대 수를 그대로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600포대 이하일 때는 포대수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만약에 600포대에서 1800포대다. 600포대 초과해서 1800포대까지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600포대예요. 600포대가 되고, 그런데 1800포대 초과가 됐을 때는 3분의 1만 대입해서 풉니다. 3분의 1만. 그런데 왜 창고 면적이 시험에 안 나오는가 하면 요새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다른 데에도 시험 안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창고 안 써요. 다 어디서 가져온다? 회사에 전화 걸어서 레미콘이 옵니다. 그래서 요새 시대가 흐름이 아니라서 일단은 문제는 있지만 실제는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0포대니까 얼마입니까? 1800포대 초과잖아요. 3분의 1 포대 수만 대입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쌓기 단수는 안 주어지면 이거예요. 단기 저장일 때는 13포대가 되고 장기 저장일 때는 7포대로 가시면 됩니다. 7포대. 그러면 현재 자 우리가 시멘트 포대 양이 3000이니까 3분의 1만 적용해서 1000포대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0.4 곱하기, 자, 그래서 3분의 1인 첨포대만 적용하고, 쌓기 단수가 주어져, 10개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날라가고, 그래서 40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안 읽거든. 저한테 출제 어려워도 안 내줍니다. 그 다음에 16번. 구조물의 적산 수량에 공제하지 아니한 최저가 면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둥과 보에 접하는 부분의 그 부진 면적은 공제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장 공정의 1개소당 0.1제곱, 아주 극히 작은 0.1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 자리 면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 3번에 철근 콘크리트 중에 철근의 최적은 우리가 공제 안 한다 했죠? 물량 소지. 그리고 그 부지 개구부 중 1.2제곱미터 이하의 자, 우리가 면적. 그래서 그 부지 산정할 때는 개구부는요, 1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1제곱미터보다 작아야 돼요. 1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최소, 최대치가 뭐다? 1이에요. 1.2가 아닌 최대, 이하가 붙으면 뭐라 했어요? 이게 최대치라 했잖아요. 최대치. 최대치가,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돼요. 정확한. 최대치나 최소치를 예가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기준화. 그래서 4번은, OX, X가 됩니다. 볼트 구멍 공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 설계 도면상 장막 벽면의 크기가 10m 곱하기 2m이며 블록 벽입니다. 장례형 블록일 때 블록 소요량 해놨죠? 자, 블록 소요량은 자, 이렇게 되는 면적당 소요량에 대해서 이제 블록의 소요량은 면적당 기본적으로 1제곱미터당 소요량은 자, 이렇게 봐주라 했죠? 블록이, 기본형 블록이 있고, 무슨 블록이 있다 했어요? 기본형하고 장례형이 있어요. 기본형과 장례형이 있는데, 기본형 블록은 얘는 13장입니다. 13매예요. 면적당 13매고, 장례형은 17매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 블록이 커요. 기본형 블록이 390mm라 했어요, 길이가. 그 반면에 장례형 블록은 길이가 290mm예요. 누가 더 크다? 기본형 블록이 크기 때문에 얘가 13m가 돼요. 원래 정밀한 계산하면 12.5m가 되는데 할정해서 13m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것을 면적에다가 곱하면 무엇이다? 소요량이 바로 나옵니다. 이 수치를 곱하고 나는 너무 똑똑해 이러면서 1.04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블록의 할정률을 또 곱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10m 곱하기 2m니까 2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20제곱미터에다가 공제 요소 없죠? 개구부나 공제 요소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장례형이니까 뭐다? 17m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슨 양이다? 소요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본형 블록이면 몇장 곱하면 된다? 13매만 곱하면 되죠. 13매만 곱하면 되고, 그러니까 기본형 블록일 때는 260매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형이 크다. 장이 그러면 명심하세요. 이거는 이미 뭘 포함한 거다? 할증. 4% 할증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블록은 소수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밀량이 그냥 소요량으로 바로 합니다. 계산 문제 낼 때도.
얘는 벽돌처럼 그게 아니고 얘는 소수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 타일 공사에서 자, 적상 기준 옳지 않는 거,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 안목 치수로 계산된 정리 면적에다가 할정률 3%를 가해서 실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공 안목 치수 실면적을 바로 정리 면적이 실면적이 되면 안 돼요. 정리 면적에다가 할정률 몇 프로? 3%를 가해서 실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개구부 면적, 개구부에 타일 부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공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번 내부 바닥탈 면적 구체 안목치수 기준에 산출해야 돼. 변기 등 위생기구 면적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도 똑같아요. 여기 4번 내부 벽타일 산에 거울 욕실장 면적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대로 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일은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 해서요. 타일의 정밀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타일의 정밀량은 자 분자에다가 뭘 두라 했습니까? 타일의 붙임 면적을 분자에 둬요. 타일의 붙임 면적이 몇 제곱미터 주어지면 자 이것을 분자에 줍니다. 그래서 타일은 면적은 주어지고 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했죠? 면적에다가 안목치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두께를 다 빼고 감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1분 안에 풀 적당한 문제는 아니거든. 그리고 아까 했죠? 할증률 3% 가해서 또 실면적으로 해야 된다 했죠? 그게 계산 요소가 너무 많아. 그래서 타일은 붙임 면적이 주어질 거예요. 계속. 그런데 벽돌은 아니다. 붙임 면적, 저 쌓기 면적 안 주, 계산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붙임 면적에다가 자 이렇게 타일 크기 플러스 뭐다? 줄눈. 요거 곱하기 타일 한 크기 플러스 뭐다? 줄눈. 근데 주의할 점이 이거야. 위에가 면적이니까 이 단위가 뭐가 돼야 된다? 타일 크기 줄눈한 것이 뭐다? 메다 단위로 환산해야 돼? 메다로 환산해서 곱을 하셔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타일 크기가 200각이다. 각 200mm 각이다. 이게 200mm. 자, 이것을 보통 양쪽 크기가 같은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200mm 각이라 해요. 각. 양쪽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mm 각. 150mm 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0mm 각이다. 이러면 양쪽 변의 길이 똑같다. 이게. 그리고, 줄눈이 6mm다. 이렇게 하면요. 자, 여기에 타일 크기 줄눈이 들어간데 메다로 환산해야 돼요. 그럼 몇 mm입니까? 두 개 합치면? 몇 미리? 206미리잖아요. 206미리니까 이걸 뭘로 환산하셔야 된다? 메다. 그럼 메다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거예요. 제가 시험 치는 거예요. 자꾸 해봐야 돼. 얼마? 0.206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0.206 곱하기 0.206 곱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 여기서 나온 양은 무슨 양이다? 정밀량이다. 그러면
정미량이 나오면 이 정미량에다가 혹시 소요량을 구하라 그러면 할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일에서 외웠잖아. 자기지 타일이나 맞죠? 클링크 타일, 독이질이나 뭐 이런 거 얼마나 모자이크 타일 이런 거몇 프로? 3%. 아리비 아스팔트 타일이나 리놀룸 타일, 비닐 타일은 몇 프로? 5%. 아리비는 5%고 나머지는 몇 프로? 3%.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아짜 안 들어가. 아리비 이렇게 하면 돼. 아리비 들어가 몇 프로? 5%. 나머지 타일은 몇 프로? 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정밀량에다 이렇게 1점마다 뭐 예를 들어서 클링커 타일이었다 그러면 1.03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뭐다? 소요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은 이거예요. 벽돌만 연속성 가지고 계속 냅니다. 벽돌은. 그리고 유일하게 타일이 두번 계산 문제 내서 다른 거는 계산 문제 번복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타일만 두번 냈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양이 1200마다 비빔할 때 세제면 비빔할 때 사용하는 시멘트 양으로 오른 것. 근데 배합비가 몇대 몇이라고 해서 1대 2대 4의 배합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해설에 보면 1대 2대 4의 배합일 때 시멘트 양은 몇 킬로? 320 킬로. 8포대가 필요해요. 시멘트 한 포대는 40 킬로예요. 시멘트 한 포대가 40 킬로짜리입니다. 40 킬로. 이거 들어가고 모래가 0.45 입방미터 들어가더래 이게. 그리고 자갈은 0. 9 입방메다만큼 들어가더라 이게. 그러면 이거 1일 때 이거 2. 자, 자갈 4의 비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2대 2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의 양이에요. 그럼 이것을 곱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이거 좀 1000 입방메다였잖아요. 그럼 곱하기 몇 대? 8포대 하면 되죠. 그럼 8000포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양은 얼마입니까? 1000에다가 곱하기 0.45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450. 그럼 이제 자갈은 1000에다가 0.9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900. 여기. 그런데 와 천이 넘습니다. 되지만 자갈과 자갈 사이에 모래 다 들어가요. 어떤 분들 고민이 많아. 선생님 1000누베가 넘습니다. 됩니다. 깜짝 놀래지야. 본인 생각 깜짝 놀래지야. 그래서 제가 콩하고 좁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죠. 그런데 이건 또 다른가 봐. 이건 또 다른가 봐요. 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번에 보면 물 시멘트비가 50% 콘크리트 1cm 제조하기 필요한 시멘트가 350kg이 사용될 때 필요한 물의 양을 산출하시 해놨죠. 너무 간단해요. 그냥 곱해서 계산하면 되죠. 시멘트가 350kg이니까 물 시멘트비 있죠? 자, 비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지? 100%가 뭐다? 1이에요. 맞죠? 100%가 1이니까. 물 시멘트비는 이거였잖아요. 물 시멘트비는,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무엇이다? 물의 중량비잖아.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뭘 구하라? 이걸 구하라는 거야. 얘가 나가면이죠? 곱하면 돼. 그러니까 350에다가 곱하기 얼마? 0.5 곱하면 되는 거야. 아, 50을 곱하면 안 됩니다. 자, 물시멘트 60%다. 그럼 0.6만 곱하면 되는 거야.
175kg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이렇게 계산하면 돼. 계산 문제, 물에 양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 물 시멘트 비를 갖다 어떻게? 곱하면 돼요. 시멘트에다가. 자, 보시고, 뭐, 잠깐 휴식하고 건축 설비 파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